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서 코스피 0.01% 상승, 코스닥 0.47%로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은 52주 신고가 갱신했고요. 코스피도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전일 양호하게 마무리 됐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을 사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290계약 선물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호중이 반가.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6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나스닥이 빠졌고요. 자, 60일에 한번 지지는 할 것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추세 상승했던 종목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20일이 이탈했습니다만 20일을 이탈했습니다만 60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무너졌던 20일 인근 가면 다시 저항받는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복합니다만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선물 같은 해외 선물 같은 그런 종목이라 그냥 칭하겠습니다. 더 주식 기술적 분석이 정석적으로 잘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힘들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크성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오로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일의 저항, 60일의 지지, 오늘 반드시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20일 인근 가면 또 저항을 좀 받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숨고르기 좀 하고 난 이후에 다시 20일 돌파를 해야만 상승 추세 다시 안착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강하게 밀린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시장 하락할 때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앞전에 미리 우리나라는 미국이 조정받기 전에 큰 폭으로 제법 조정을 받았는데 쉽게 밀리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이 막 빠졌지 않습니까? 아까 이것이 억지스럽게 외국인이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상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억지스럽게 붙들고 있다면 어저께 만기일 지나고 오늘은 흔들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크지 않고 반등하는 걸 봤을 때 외국인의 기조는 아직까지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려는, 적어도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확인돼서 일단은 다행이고요.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자면요, 일단은 다행이에요. 자, 나스닥 선물 1.47%로 상승합니다. 자, 호중 최근에 봉의 해석에 대해서 고급 기법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우 선물도 0.65% 상승입니다. 자, 음봉 이후에 양봉, 양봉 이후에 음봉, 음봉 이후에 양봉, 쌀 보리, 쌀쌀 보리, 이거 뭐 그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터지는 쪽으로 강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힘이 상충해서 팽팽하게 지금 힘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 나스닥으로 기준을 하자면 11,000에서 11,600 정도 사이에서 상당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공방?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때렸던 애들이 60일 인근에서는 반등 넣으니까 청산 앤드 신규 매수 들어가려는 세력, 20일 인근 오니까 다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일부 청산했던 물량 다시 20일에서 매도 나오려는 그런 상황, 상당히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요. 상방의 가능성도 조금 더 있습니다. 55%밖에 점칠 수 없습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이제 뭐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사활을 걸고 이거 지키려고 할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죠? 참모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휘청거린다 하면 휘청거리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호재성 어떤 이슈를 내놓으면서 반등 시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재선을 위한 기본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5%를 일단 상승 쪽에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만 60일 무너지는 순간 큰일 난다. 60일 무너지는 순간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오일도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이거 금차트는 뭐 그만그만 합니다만 오일이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 오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고 지금 현재 유럽 시장 개장 상황 한번 폰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증권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실시간 안 보여주거든요. 키움 사장님 그런 거좀 개선해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일부 수수료를 받든 해도 중국 위안화 그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좀 실시간에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죠? 일단 영국 0.29% 상승, 독일도 0.03% 강보합, 프랑스도 0.17%로 일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의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6만원 인근 일단 저항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일선 이탈한다면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 강하게 6만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조금 더갈수 있는 8만원 이야기를 많이 하죠. 8만원. 8만원 이야기는 아마 증권사에서 이야기해 놓는데 저는 8만원보다 단기 목표치로 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요. 여기 아무리 잘 봐도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만원의 이 밴드입니다. 돌파한다면 일단 만원 정도 간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7만원을 일단은 저는 추가 상승한다면 목표치로 제시를 할 테고요. 없습니다. 신고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맞습니다. 8만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아직까지 괴리가 좀 있고요. 62,800 여기 신고가 인근 전고점 여기를 또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만 돌파 이후에는 일단 7만원을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는데 내일 만약에 오일이 좀 이탈한다면요. 일부 차익 실현 하시고요. 다시 21건에서 반등 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3일 연속으로 매수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아침에 호중이가 질문됐습니다만 왜 위에 이평선이 있는 거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올라간 거 없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다. 자, 매수 의견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수 의견 드렸을 때 만약에 신규로 했다면 12%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의 개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해요, 이게. 그죠? 왜? 상대적으로 간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왕따 당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8만원에서 82,500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리로 가면 수익이겠죠?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인 반면에 SK하이닉스 2.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닥터K는 여기 승부걸었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JP모간에서 목표치를 셀트리온으로 19만원 제시를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어저께
7만 원 목표치 제시하고 22만 주 사들어오길래 JP모간이 이거 뭐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오늘 20만 주 매도합니다. 설마 듣진 않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을 셀트리온 측에서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반등 시도 일단 나오는 듯 했으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상대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출범하면서 삼사병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중만 자꾸 울리고 있는 삼사합병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양치기 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사합병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삼사합병 이슈 약발 먹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 셀트리온 30만원권이 강력한 지지권이고 30만원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0일을 돌파한 이 상황에서 닥터케이는 매수도 했습니다만 JP모간의 매도 리포트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업용 생산을 위한 9월 시판이 아니다 라고 정정 보도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상실험 1차에서 효과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발표도 있고요. 원숭이 실험도 있고요. 기존의 제품군들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주저되는 부분은요. 많이 올란 반면에 그죠?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를 한 지금 석 달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에서 33만 9천원 사이 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힘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31만 이상으로 추세 복귀를 하는 시도가 나와야만 하는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일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60일 돌파 시도 자꾸 나오는데 차익 매물 자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닥터K가 시젠을 매수해 버렸습니다. 자 기존에 EDGC 매수를 해서 수익 잘 챙겼고요. 수젠테기도 매수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상한가 가는 걸 못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수젠테기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이 다시 돌아서는 걸 봤습니다. 오늘 종가인근 사버렸거든요.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랠리합니다. 시젠이 시총 2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로 상승해 버린다면 자 시젠 제껴놓고 가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 올라탄 확인하고 일단 매수입니다. 일단 5%만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방송 듣고 참고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위험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칼 손절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반드시 위험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료방에도 위험 고지했습니다. 이거는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다만 하락 손절의 폭보다 상승했을 때 상승의 폭이 훨씬 더 있으니까 일단 베팅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입니다. 5%. 큰 폭 아니에요. 큰 폭으로 실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일단 대장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대장으로 드디어 한번 갈아탔습니다. 자 과연 시장이 강하게 간다면 시젠 냅두고 가지 않고 상승세 자, 다만 하루에 그냥 반납다 했습니다만 22% 하루에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죠? 닥터K 개별주 잘 안 합니다만 시젠을 개별주로 해야 뭐 하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급등락하는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더 조심하라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자 신풍제약이도 오늘 8% 가는데 이것도 위험천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전히 섹터별로 보시면 업종 대표주 중에 카카오게임즈 따상 이후에 2연속 상한가 자 그리고 자동차 강세입니다. 현대차 20일 무너지는 듯 하나 현대차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닥터케이는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는데 종가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2,000원 상승입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차는 부담스러워요. 현대차는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받을 수도 있는 어중간한 제법 많이 오른 위치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선택했다. 현대모비스 선택한 이유는요,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하락 추세 돌려냈고 상승 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했으나 조정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24만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좀 처진다 하더라도 지지권이 있으니까요. 그죠? 현대모비스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확대해 나간다. 자, 그리고 이마트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이마트 닥터케이가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랠리합니다. 예이야. 그죠? 이마트는 지금 아침에 사도 될까요? No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못 사요. 기다려야 됩니다.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날아갑니다. 자, 롯데쇼핑과 같은 종목은 추천을 하지 않죠. 왜?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니까 관심 가지라. 중장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포인트들 중요하니까 잘 좀 챙겨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오늘 남북 경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각하라는 표현을 9번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남북한 북미간 관계가 좀 호전될까 싶어서 남북 경협이 좀 강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이런 섹터 좀 강세고 엔터테인먼트 강세.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입니다. 그죠? 비교적. 자, 5G 중에서는 KMW 이거 일일이 말로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요. 자, 보셨죠? 그린뉴딜 상당히 등락이 왔다갔다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5G에서는 KMW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매수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돌아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처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확인했습니다. KMW가 가장 먼저 돌아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8만원 인근으로 조정받는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매수하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하고 관심 가져라. 조정 받으면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일 만약에 월요일날 올라간다 하더라도 손 못 대요. 부담스러운 어중간한 위치이기 때문에요. 조금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5G. 자, 휴대폰 중에서는 LG노텍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LG노텍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조금 조정 받으면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고요. 자, 2차전지는 조정권입니다. LG와 나스닥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죠. 자, 60일선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 지지했던 직전 저점 인근 오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했으나 20일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밀립니다. 자, 왔다갔다 횡보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횡보 전고점 78만원 인근까지 여기 박스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박스권.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선을 끊자면요, 20일 저항을 돌파해야 되니까 여기 돌파해서 왔다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밑으로 쳐져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12분 보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1번의 상황이 좋을까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2번의 상황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남겨보십시오. 딜레이가 있을 테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2번의 상황처럼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20일에 저항을 뚫고 이렇게 하단의 밴드에서 놀기보다는 상단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 응축하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 치고 갈 때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폭만큼 다시 갈 수 있는 새로운 마디 목표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2번이라고 답해 줍니다. 자, 그래서 LG화학과 같은 2차전지 섹터 지금 현재 조금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그죠? 2차전지. 그리고 온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조정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갔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기존의 언택트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뭐 그린뉴딜, 수소차 이런 쪽이 강하게 가려면요. 그린뉴딜이 지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밀리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아무 개념 없으면 막 따라가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수소차도 강에 갔다가 풍국 주정은 뭐 양호합니다만 이거 봐요. 이거 올라갔다가 밀리고 물론 더 올라갔습니다만 꼭다리 잡았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사자마자 빠지는 겁니다. 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11% 갔다가 그죠? 보합인근으로 밀렸습니다. 꼭대기 산 사람 11% 그냥 하루에 물리는 겁니다. 내일 밀릴 가능성 훨씬 높아요. 꼭대기에서 사지 마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러한 테마주들 조금 주춤주춤 그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톤 이어받고 강세를 보일지 그죠? 그럴 가능성 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기전자가 한번 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고점에서 절대 따라가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상황은 양호하면 이제 언택트 쪽이 조정을 먼저 받았으니까 다시 그 바톤 이어받고 시장이 양호하다면 갈 가능성 좀 있다. 자, 지금 결제 관련 주들도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브리핑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상황 중요하니까요.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밑으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더 처지면 60일에 지지는 한번 하겠습니다만 나스닥이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60일에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조짐이 현재는 선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보시면 60일 인근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1.38% 전일 제법 강하게 밀렸는데 1.7% 정도로 밀렸는데 현물은 1.9니까 그거 낙폭 다만에 얼추해가는 좀 남았습니다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장중에 이거 말아 올리면 양호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 하락하지 않고 강하게 전일의 낙폭을 다 만회해낸다면 우리나라 시장 당연하게 월요일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밀려버리면서 만약에 60일을 깨는 시도가 나온다든지 힘없이 밀리는 시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조금 흔들흔들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일 아침 10시에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조금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